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윤주입니다. 기술 보증기금이 이번 달 중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원증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의 블록체인 기반 사원증은 스마트폰의 디지털 사원증, 정보와 바이오 인식 정보 등을 저장하는데요. 새로운 사원증으로도 기존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NFC 방식을 인증하도록 구현할 방침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처럼 QR코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디지털 사원증 앱을 통해 간단한 업무 알람 수신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기부 관계자는 기금의 디지털 업무 전환은 물론 기존 카드 방식 사원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분산 신원 증명 서비스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배경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부와 더불어 최근 여러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원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정보통신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사원증 플랫폼인 올리다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올리다는 자사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랄프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사원증으로 분산 신원 인증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현재 사원증을 활용한 출입과 사내 복지시설,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에는 자격증, 학생증, 공무원증, 멤버십 등 이 모든 신분증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 저장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원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요즘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사원증이 안전한 신원 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